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좀 인사 좀 하십시다. 아, 힘내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내일 아침 7시가 아니고 저녁 7시입니다. 저녁 7시. 또 아침에 오실 분들이 혹 있을까봐 저녁 7시에 신길동에 있는 은석교회에서 이제 네 분의 강도사님이 안수를 받으시고 세 분의 전도사님이 강도사 인허를 받습니다. 이 강도사라는 말은 이제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설교자로서 진정한 시작이 되는 거죠. 한 목회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섬김과 돌봄을 통해서 겨우 한 목회자가 만들어지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일반인들의 성도들의 타락도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한 목회자의 타락은 너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미리 그들을 위해서 돌보고 서로 섬겨주고 기도해야 될 서로 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오늘도 6부, 7부 시간에 이제 아주 좋은 출판사 하나가 있는데 새물결 출판사라고 학교 후배가 시작한 출판사예요. 목회를 하다가 이제 건강한 출판사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선교적 차원에서 문서 선교 차원에서 출판사를 시작했는데 장사 안 되는 책만 골라서 내요. 그래 처음에 만나가지고 그랬어요. 이거 얼마 못 갈 텐데 한 6, 7년 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백 개의 출판사가 한국에 있지만 그중에서 아주 양질의 정말 장사 안 되는 그런 책만 골라가지고 우직하게 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나서 물어보니까 이제 목회는 접고 다른 분에게 목회는 이양을 하고 이제 출판 선교에만 이제 전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저희 교육자님들이 2015년도를 위한 좀 세미나 겸 수련회를 떠납니다. 수요일부터 그래서 교회가 예배 시간에 좀 텅 빈 듯한 느낌이 있더라도 더 꾸역꾸역 나오셔서 자리를 메꿔주시고 물론 당번은 남기고 떠납니다. 싹 떠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번 기회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올해 60주년을 맞으면서 그동안 제가 부임해서 이렇게 아직 속살까지 다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느낀 소회는 이렇습니다. 교회가 이제 전력 질주에서 한 방향으로 달리다 보니까 굉장한 강점이 만들어진 반면에 그 강점에 가려서 소홀히 되어진 부분도 반면 생길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동역자와 동역자 간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또 대만에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역자들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동역의 관계에 있는데 전혀 네트워킹도 없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질 않아요. 마치 가끔 가다가 업무적으로만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 그런 아주 조금 메마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목회자가 뭐 나빠서기보다도 이렇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해외 수고하시는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다 같이 가자 그랬어요. 같이 수련회를 좀 같이 가서 우리가 교회 전반에 걸친 이 사역의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또 서로 교제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대만의 현혜욱 선교사님 또 그 여자분 그 누구죠? 박미진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박미진 선교사님 그 고분이 그 조그맣지만 아주 당차더라고요. 보니까는 아주 남자 한 열 몫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본의 전병두 선교사님 그분도 참 그 일본 땅에서 외롭게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제일 큰 고충이 2세 문제예요. 자녀들이 현장에서 적응을 못 해줄 때 그 부모가 갖는 아픔이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우리 전병두 선교사님은 그 자녀들 때문에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이번에 좀 오셔서 우리 동역자들과도 기도도 같이 하고 좀 쉼도 갖고 그런 시간을 배려를 했습니다. 또 안성곤 선교사님 이제 선교 떠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사실은 지금이 제일 힘들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컬처 쇼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 타지에서 문화 충격을 계속 받는 아주 스트레스가 최고조가 돼 있는 아마 시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요일 오전까지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새벽마다 나오셔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3.1교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조금씩 조금씩 눈에 크게 훌쩍훌쩍 이렇게 갈 수는 없더라도 왜냐하면 우리 교회 사이즈가 무슨 구멍가게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사이즈 자체가 크다 보니까 굴러가는데도 눈에 안 보이지만 천천히 굴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빨리 변화가 되질 않나, 왜 이렇게 빨리 안 가나 답답한 감이 없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묵묵히 우리가 기초를 먼저 탄탄히 쌓아서 쭉 뚝심 있게 밀고 나가다 보면 이랬었구나 이렇게 서로가 긍정적인 측면을 밝은 면을 확인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제 권위에 대한 시비가 있었죠. 본문을 좀 보십시다.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여러분 이 거니실 때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전에 들어가면 일반인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범주가 있고 또 대제사장이나 장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범주가 있습니다. 또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밖에는 못 와. 이런 라인들이 철저히 규칙으로 만들어져서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걸어 다녔다는 말은 그런 질서와 내부적 규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유롭게 걸어 다니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띄었겠죠. 그러지 않아도 얼마 전에 성전에 들어와서 난리를 폈던 분이에요. 그걸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또 성전에 들어와서 구획 무시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목양실에 들어왔다가 당회실에 들어갔다가 강대상에 올라왔다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대부분 눈에 걸리겠죠? 이게 뭐야?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게 이제 성전 실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실세 누구예요? 우리 3.1교회 실세 누굽니까? 저요? 전 실세 아니에요. 무슨 제가 이제 군대 짬밥으로 말하면 2년밖에 안 돼 무슨 실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강남교회 19년을 목회하면서 느낀 무서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어요. 세월이 권세를 부리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어요. 19년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19년이라는 시간이 힘이 되고 어느새 제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권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우리 삼일교회는 그런 세월과 시간을 자랑하는 권세자들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 밟은 세월이 힘이 되고 실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소위 성전 실세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이 당시 장로들은 오늘 말하는 그런 장로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장로예요. 어쨌든 이세 종류의 성전 실세 눈에 예수님의 그 행동은 굉장히 비틀어진 모습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 여기 이제 권위를,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면 두 가지를 물었어요. 첫째는 뭘 물었는가 하면,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첫째 질문,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짓을 하느냐? 두 번째는, 그리고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성경에서 권위, 권세를 말할 때는 보편적으로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째는 힘. 이 권세라는 말은 힘이라는 말 아니, 힘이 생긴다는 말 아니, 그죠? 힘, 듀나미스라는 얘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듀나미스.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권위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엑수시아는 무슨 뜻인가 하면 수직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누가 주었느냐? 그리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하느냐? 성전 실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두 가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엑수시아라는 말을 써요. 그 엑수시아라는 말은 말 그대로 위로부터 아래로 수직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성전 실세들이 그 단어를 왜 표현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제가 마가복음 강의를 쭉 하면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 기억나실 겁니다. 이 성전 안에는 많은 장사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돈 매매하는, 환전하는 자, 또 재물 파는 자, 이게 원래 성전 다 밖에 있었는데 슬금슬금 세월이 가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장사를 해먹는 사람들이 전부 누구의 혈육이냐면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들의 혈육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소위 말하는 엑수시아를 주는 거예요. 권위를 주는 겁니다. 이 매점은 네가 해. 이 커피숍 네가 해. 일단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좋아요. 이런 청년들이 많은 교회, 커피숍 하나 없는 교회는 아마 세계도 없을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그렇게 책을 또 많이 사는데 서점 하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몇백만 교회가 모여도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커다란 트렌드예요. 그래서 커피숍도 있고 문화공간도 있고 뭐 서점도 있고 다 꾸며놔요. 그래서 성도들이 좀 쉼터도 이용을 하고. 근데 그런 게 이제 생기면 어떤 폐단이 있는가 하면 이게 이제 교회 그 중직자들.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말하기 아주 자유로워요. 교회 소위 그 성전 실세들. 이제 오늘 여기 표현대로라면, 에게, 그 피붙이들에게 이제 교회가 결정해서 권한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마 커피숍 생기면 누가 그걸 하든지 그건 대박 날 겁니다.
거의 1년 안에 팔자 고칠 것 같아요. 아니 좀 하지. 어떡할 거예요, 장로님들. 저도 그래서 이 딜레마예요. 지금 이대로 그냥 갈까? 이걸 만드는 게 좋은가? 사실 딜레마입니다. 만든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폐단이 발생을. 그래서 교회가 싸움들이 일어나고 비리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린 비리 벌어질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런 게 일단 없으니까. 이거를 전부 성전에서 결정해가지고 그런 성전 실세들의 혈육들에게 성전에서 바로 권위를 줍니다. 그게 엑수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물은 질문한 그 패턴 자체가 뭡니까? 혈육을 바탕으로 한 질문이에요. 혈통을 바탕으로 한 질문이에요. 이 권세 누가 주었느냐? 엑수시아.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다 대고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라. 이 말은 좀 편안하게 번역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나도 좀 한마디 하자 그 말이에요. 나도 한 말을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제 주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30절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이제 이런 꼴이 된 거죠. 옛날에 어떤 좀 못된 부자가 동네 사람들 돈 있다고 놀리기를 참 좋아했어요. 항상 돈 보따리 이렇게 갖고 나와서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은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이보게,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내가 이 돈 보따리를 주지. 그러면 이제 순진한 사람들을, 처음 당한 사람들은 오, 진짠가 하고 막 침을 꼴깍 삼키면서 질문이 나오길 기다려요.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뜨겠나? 서쪽에서 뜨겠나? 아니, 그거야 동쪽에서 뜨죠. 오, 오케이, 맞췄어. 두 번째도 그런 비슷한 뻔한 대답이 나오는 질문을 해요. 근데 꼭 세 번째 가서 모든 사람들이 실패를 합니다. 대답에. 이렇게 엉거주춤 서가지고 이보게 내가 지금 앉을 것 같은가 쓸 것 같은가 그러면 앉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바로 서버려요. 그러면 쓸 것 같은데 그러면 앉아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돈 보따리를 못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요재미에 맨날 돌아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이 소식을 한술 더 뜨는 고수 한 사람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림의 세계로 이제 찾아든 겁니다. 드디어 부자가 딱 거리에서 걸렸어요. 역시 부자가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왠지 이 사람이 영감님 이 길거리에서 이럴 게 아니라 영감님 집에 가서 합시다.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마당에 앉아가지고 부자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비슷한 질문을 또 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을 하기 전에 이 부자가 갖고 있던 돈 보따리를 나그네가 탁 뺏었어요. 어이 이 사람아 세 번째 질문 남았는데 무슨 짓인가? 빨리 죽여! 잠깐만요. 그리고는 문틈에다가 발을 탁 이렇게 끼워놓고는 이 나그네가 물었어요. 영감님 제가 나갈 것 같습니까? 들어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죠. 어떤 식으로라도 대답을 했다면 자기가 한 짓에 똑같이 걸릴 걸 뻔히 아니까 우물쭈물 하고 있는 사이에 돈 보따리를 가지고 줄행랑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잘 살았다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예수님은 비슷한 경황을 맞게 된 겁니다. 도대체 이 권세는 누가 주었느냐? 그리고 무슨 권세로 내가 이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었던 질문이
30절에 여러분들이 읽은 대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자, 이것이 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딜레마인가 하면 그 뒤에 정확하게 해석과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런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지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런데 왜 그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야단을 맞을 것 같고 또 사람으로부터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래서 그 뒤에 해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요 사람으로부터다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이들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을 못하게 생겼어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꺼내야 될 텐데 더 헷갈리는 건 답을 꺼내질 않아요. 이러고 끝이 나버립니다. 32절 33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들의 질문에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나도 얘기 못하겠다. 너희들이 대답을 못하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은 대답을 정말 할 수 없어서 안 했을까요? 이런 얘기가 됩니다. 대답해야 너희는 모른다 그 뜻이에요. 대답을 해야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의미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힌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권위에 대한 질문을 이들에게 받고 나서 꺼내들었던 반박의 질문의 내용이 요한의 세례였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면 그 요한이 세례를 줄 때의 풍경으로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감춰져 있습니다. 3장 1절서부터 천천히 교독을 합시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시작. 자 그냥 저를 보세요. 8절까지만 읽고 자 여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줄 때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물었던 질문의 내용이 이 본문 때문입니다. 조금 연결시키려면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생각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력을 동원해서 성령에 의지해서 이거를 한번 연결을 시켜보자고요. 뭘로 오늘 이 본문이 끝이 났냐 하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열매 맺어야 되겠구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돼. 이렇게 치우면
이 본문을 반밖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이 강조했던 바는 열매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늘 열매로 뭘 알겠다 그랬죠? 열매로 뭘 알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사과나무하고 배나무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사과하고 배는 구분을 하는데 나무만 놓고 구분을 하면 잘 못해요. 자, 그런데 사과나무하고 배나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열매가 맺힐 철에 사과가 맺혀 있으면 그 사과 보고 뭘 알아요? 사과나무네. 또 배가 맺혀 있으면 대번에 이게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예요. 여기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열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뿌리를 지적하는 겁니다. 왜 지적했을까요? 8절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이들의 문제는 그들의 구원과 모든 선민의 조건을 뭘로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혈통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혈육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 사상이 성전 안에서 참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고 자기들이 성전의 실세가 되어서 그 혈육의 기초로 모든 걸 권세를 부리고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혈통적으로. 이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들아, 돌들로도 내가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혈통이 구원의 근거나 선민의 조건이 절대 아니다. 열매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열매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열매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네가 어디에 속한 나무인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에게 되짚어 질문을 받고 있는 이 종교 실세들은 무슨 나무예요? 하나님에 속한 나무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도끼가 이미 나무에 찍힌 심판 아래 놓여진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히 보세요. 성경을 다시 봅니다.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러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 저를 보세요. 원래 역사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마치 그 고양이하고 개 관계처럼 원수지간입니다. 모든 신학이 달라요. 그리고 곳곳마다 이 둘은 충돌했어요. 근데 딱 한 번 합의를 보고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공동의 적이 생기니까 이 원수지간들이 친구가 돼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오는 걸 보고 그들에게 뭐라 그러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개 새끼는 뭡니까? 누가 강아지라 그래요? 개요, 개. 개예요. 소 새끼는 뭡니까? 우리 그런 노랫말이 있었죠. 송아지, 소 새끼, 뭐 강아지, 뭐 이렇게 있었어요. 어릴 때 동네에서 욕은 해야 되겠는데 딱히 욕할 핑계가 없을 때 그 노래를 힘있게 부르고 했어요. 힘있게.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뭐란 얘기예요? 독사란 얘기예요. 아주 무서운 저주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긴 열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나무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해 뿌리한 나무라면 그런 열매가 나올 수 없죠. 그런데 이들은 얼마나 근본적인 착각을 했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구원받고 선택된 백성인 줄 착각을 했어요.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설득하고 깨우친다고 너희들이 알아먹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도 그러면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왜? 대답해 줘봐요.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뿌리 내린 겁니까? 위로부터 오신 거예요. 권위를 뭐라 그러죠? 권위. 영어로 authority라고 그러죠. authority. 이 authority라는 말이 아우스 데우스. 원래 신으로부터 온 힘을 얘기합니다. 신으로부터 온 힘. 그러니까 권위는 역사 속에 한 분으로밖에 올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누구나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권위를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좋은 나라는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는 나라예요. 근데 저 북쪽은 서른 갓 넘은 지도자인데 온 세계가 걱정하고 다 알고 있어요. 응? 그 희한한 나라예요. 희한한 나라예요. 여러분 스위스 대통령 알아요? 누군지? 모르죠? 네덜란드 대통령 아세요? 서울대 병원장이 누굽니까? 잘 모르죠? S의료원 병원장이 누굽니까? 잘 모르죠? 이렇게 몰라야 돼요. 정말 건강한 조직이라는 것은 그 조직원들의 유기체적인 각각의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서로가 형제로 자매로 엮어지고 생명이 흘러가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가장 건강한 공동체. 그래서 모든 역사상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 외에는 일절 다른 권위가 없어야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권위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 외에 누구도 권위스러워서도 안 돼요. 권위스러워서도. 이 권위 하면 제가 기억나는 아주 웃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교회 이제 대학부를 맡고 있었을 때인데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보통 일반 교회는 저녁 예배마다 외부 강사를 모셔서 이렇게 헌신 예배 같은 걸 자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날도 어느 지방에서 목사님이 초대되어 이제 헌신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본문이 사도행전에 권위자 바나바.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라 권위가 있더라. 권위자 바나바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거기서 말하는 권위를 놓고 이제 재직들이 어떻게 성품을 닮아가고 훈련해야 되는가를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자 성경만 봤어도 목사님이 그런 실수를 안 하셨을 텐데 그냥 한글 성경만 갖고 올라갔다가 설교를 하시다가 그 권위를 소위 authority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거기서 말하는 권위라는 것은 권위자 바나바라는 것은 권하고 위로하는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authority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창 이제 탄력 받아가지고 막 그런 패턴으로 설교가 흘러가는데 제 앞에 장 장로님이라는 분이 앉아 계셨어요. 제 그분 성함을 잊어먹지 못해요. 아주 자그마한 분인데 이분은 거의 뭐 유명한 그 주경 신학자의 성경 주석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달달 관통한 분이에요. 그런 분들 앞에 설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피가 마르는 과정이겠어요. 제가 그런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 생활을 5년을 했어요. 5년을.
이분이 그 설교를 듣다가 열받았어요.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 바로 뒤에 앉았어요. 근데 갑자기 설교를 이제 저도 무심한 마음으로 저거 아닌데 속으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제 앞에서 갑자기 소염을 토는 소리가 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그 앞에 장로님이 앉으셨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나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거기서 말하는 권위는 그런 authority를 말하는 게 아니고 권하고 위로하다라는 착한 사람 바나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참된 권위는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누구도 목사도 진장도 우리 장로님들도 다 성도들의 발을 닦아주는 종이 돼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우리 간사들도 우리 리더들의 진원들의 종이 돼야 됩니다. 간사의 권위, 진장의 권위,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권자만 나와도 제가 염을 토는 소리를 합니다. 응? 권 씨는 등록도 받지 마. 다 일어나십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우리 찬양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보다 진 몸을 보다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종일 이곳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구원은 혈통으로나 어떤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과 그분의 은혜 없이는 조건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그 권세는 우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는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짓밟히시고 모든 권세를 내려놓았습니다. 종교 실세들이 물었죠. 무슨 권세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자기식 물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차피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직함이라는 걸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포지션이 아닙니다. 펑션, 기능입니다. 무슨 기능일까요? 섬기라고 주신 기능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서부터 모든 진장들 절대 교회 앞에 하나님이 섬기라고 준 그 직책의 권위를 내려놓고 주님처럼 나에게 맡겨진 양떼의 발을 닦는 한 영혼에 집중할 수 있는 목양의 심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삼일교회는 바로 주님이 꿈꾸시던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겸손하고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직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위만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 은혜의 기초에서 모든 세상 살며 생길 수밖에 없고 발생할 수밖에 없는 권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시옵소서. 겸손히 모든 권위를 내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